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확실히 안 한쪽보다는 좀 더 선명하고 밝은 피부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쿨톤 웜톤 계열이라서 제가 또 한 말린 장미 하거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요청을 해줬던 짜라란! 바로 이니스프리 무화과 에디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그럼 낭낭한 바로 이 전제품을 착 밀착해가지고 꼼꼼하게 리뷰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이니스프리 무화과 에디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따가워서 바람이 일단 첫 번째로는 팔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세프리 무화과 무더 팔레트 제품인데 안에 색상 구성은 여러 그런 뿔그리뿔그리 핑크톤의 섀도우가 들어있어요. 아니 사실 저는 무화과 에디션이 그래가지고 완전 약간 붉은스름하고 갬성이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핑크톤의 색상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처럼 또 이제 핑크톤 살짝 난 눈에 이런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겉에의 케이스를 보자마자 그래 이런 갬성이다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그런 감성 있는 컬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발색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손등 발색 여러 컬러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균일하게 매끈하게 가루날림 없이 쫙 올라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팔레트가 나왔을 때 손목발 싹 하면은 여기 있는 컬러보다 연하게 올라가거나 뭔가 좀 다른 컬러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그대로 발색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칭찬해! 본격적으로 간단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얘가 지금 재촬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딱 첫날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린 게 제가 또 너무 과욕을 부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욕은 뭐다 참사를 부른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눈물이 나요.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평소답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데일리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기준으로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벤트 하려고 하는 샀으니까 리뷰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더보기 클릭!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 근데 얘가 발색이 굉장히 진하게 돼요. 완전 힘을 풀어줘서요. 이런 느낌? 그쵸? 발색 굉장히 선명하죠? 이런 느낌에서 진짜 딱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눈 모양에 맞게 얘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얘가 좀 경계가 생기는 게 어렵다 요럴 그럼 큰 브러쉬를 갖고 와주신 다음에 첫 번째 컬러 있잖아요. 걔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갬성이 있더라고. 오늘 또 무화과니까 무화과답게 짜르릉 갬성을 올려줘야 되니까 쌍꺼풀 라인 가까이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눈을 딱 떴을 때는 자연스럽게 음영했어.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 엄청 선명하다. 발색이 아주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댓글 난리 났네요. 너무 지금 굉장히 발색이 잘 된다고 예쁘다고 라이브가 그리워요 여러분.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댓글창이 그리워요.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펄 타입 약간 글리터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 부분을 살짝 강하지 않게 딱 요 정도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뒤쪽 막아주고 요 정도로 해준 다음에 여기 있죠. 첫 번째 베이스 브러쉬로 가볍게 풀어주면서 전체적인 무드를 다시 잡아줍니다. 앞뒤 포인트 들어가면서 느낌 살았죠? 이 느낌 무화과 느낌이지 이게 뭔지 아시죠? 요렇게 앞뒤를 막아주신 다음에 펄땡이를 조금 올려줄게요. 여기 가운데 펄 얘도 굉장히 예쁘지만 가볍게 톡톡 치는 느낌으로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얘는 펄이 있는 느낌보다는 좀 심오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딱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된다. 그건 좀 신기하다. 올라가면서도 근데 이 가운데 컬러 있잖아요 여러분. 얘가 좀 오묘한 컬러인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반짝반짝 글리터 있거든요. 아래 언더 애교살을 조금 해줄게요. 아 발색 잘 돼.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거릴 수 있게 보이죠?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안에 베이스 색상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사용해보고 느꼈지만 살짝은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섀도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눈두덩이 살이 좀 이렇게 차올라 있다 숨이 차올라 그런 분들은
살짝 조심해줘야 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눈두덩이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래 살쪄도 눈두덩이 살쪘다. 기분 나빠. 살찐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니스프리 꽁꽁 가라 제주 컬러 피커를 잠깐 발라줄게요. 이것도 이니스프리 건데 얘가 약간 붉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아주 맞게 좀 올려볼게요. 진짜 이니스프리 꽁꽁 카라는 물론 무화과 에디션은 아니지만 진짜 얇게 뭉치지 않게 약간 떡지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저처럼 내추럴하게 그냥 또렷하게만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생 마스카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딱 메이크업한 상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베이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드 클릭하면은 오늘 사용한 파운데이션 리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메이크업 완성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무화과? 아그작?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이라이너 뚜루룽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 메이크업일 아이라인을 도전하다가 망했어요. 지금 발색이 요르크름 되었는데요. 1호랑 4호는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확대해서 보시면은 뚜루룽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글리터 펄 살짝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라인이나 딱히 그렸을 때 숨겨둔 트윙클 느낌으로 빛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붉은기 있는 감성 있는 컬러가 나와서 전체적인 무드를 잡아주기에 좋습니다. 평소에 뭔가 브라운이나 블랙 딱 이것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약간 가을철에 이런 아이라인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 이 중에서 1호가 너무 귀여웠거든요. 언더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이렇게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빼주는 거죠. 제가 원래 언더에는 섀도우로 항상 이렇게 언더를 채웠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얘로 살짝 이렇게 뒤트임으로 이런 느낌으로 또 아이라인 하는 거지. 근데 얘가 굉장히 살짝 힘이 있긴 한데 여태 발색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확실히 안 한 쪽보다는 좀 더 선명하고 딱 뭔가 탁 튀어 보이는 전망 좋은 약간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살짝 중앙에 조금 해볼까? 딱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죠. 과욕은 참새를 부른다. 스탑. 멈춰주세요. 딱 이쁠 때 그만둬야 돼. 오! 투턱! 투턱! 삭! 그러면 이제 블러셔 4종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번에 블러셔가 뚜루룽! 바로 이 브러쉬랑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부드럽고 좋긴 좋거든요. 근데 발색이 살짝 투명하게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브러쉬랑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다른 브러쉬랑 사용할 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괜히 이걸로 하다가 이렇게 안 나와 짜라방 광대 짜라라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발색될 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1호 2호 컬러 같은 경우는 밝은 피부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쿨톤 웜톤 계열이라서 좀 13호 분들 21호 분들이 사용했을 때 좀 화사하게 예쁠 것 같고 3호는 누가 봐도 오렌지다 이거 그냥 나 웜이에요 하는 느낌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메이크업엔 오히려 이게 제일 잘 어울리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여기 안에 하트 모양으로 그냥 저는 무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글리터가 들어있네요. 손으로 발색하니까 아주 자글자글한 펄띵이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컬러로 눈두덩이 이렇게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섀도우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뿅. 부자 온다 어떤 거 발라야 되지? 이 아이를 선택하갔어. 얘를 발라볼게요. 이거 블러쉬로 이렇게 충분하게 묻혀주셔도 얘가 약간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볍게 제가 지금 피부를 촉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올라가네. 오히려 이런 파우더 타입은 촉촉한 베이스랑은 궁합이 잘 안 맞는데 얘는 발색이 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촉촉한 베이스 위에 이렇게 사용해도 뭉침 없이 색상 컬러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좀 더 강하게 들어가서 약간 제가 눈, 코, 입 모여라 짠!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깥쪽을 살짝 이렇게 뚜두두두 쳐줘가지고 여백을 좀 줄여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잘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촉촉한 베이스 덕분이죠. 근데 이게 뭔가 쳐줄 때 여러분 느낌이 진짜 좋다. 완전 고렴이 브러쉬 느낌? 피부에 지금 글리터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게 약간 지금 봤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부의 볼륨감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알레! 노래 부르지 말라는 댓글이 또 생각나네요. 1호 무화과 랜드. 근데 진짜 크리미하다. 얘가 약간 매트하고 보송한 마무리감이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럽게 착 올라가요. 이렇게 차분한 핑크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MLBB 톤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호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바로 발라볼게요. 얘가 좋았던 점은 사실 매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크리미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살짝 그 뭐랄까 조금 이게 주름 게임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게 건조한 게 착 이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주름까지 쏙쏙쏙 잘 메꿔진다? 진짜 촉촉이리 빠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크리미하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주름 사이에 이게 잘 나 메꿔줄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 오 예쁜데
미호 말린 무화과. 근데 이거 립밤 같이 생겼다. 약간 얘 컬러는 오렌지 벽돌, 벽돌 오렌지 느낌이에요 여러분. 약간 가을철에 쓰기 좋은 오렌지 립을 찾으신다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말린 무화과스. 자연스럽다. 이거는 뭔가 쿨톤이 도전해봐도 되는 오렌지 립인 것 같아요. 저도 쿨톤이어가지고 나랑 쿨해요. I'm so cool, cool, cool. 올릴게요. 아, 얘 막상 입술에 올리니까 진짜 오렌지 틱하다. 아, 오렌지네, 오렌지. 전 약간 손등 발색했을 때는 좀 벽돌 오렌지 느낌이 강한 거야. 근데 막상 지금 입술에 올리니까 그렇게 막 차분한 느낌은 아니고 좀 더 생기있는 느낌? 가을철에 쓰기 좋은? 딱 그 정도 느낌? 이건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은 컬러기는 하네요. 3호는 무화과 무드. 약간 칠리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칠리 컬러가 뭔지 몰랐는데 딱 이런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얘도 무드 있다. 확실히 이번에 계열 자체가 좀 가을이 이제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드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가 더 잘 어울린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을철에 뭔가 무드를 잡아주기에는 나쁘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도 완전 울그리불그리한데 입까지 이러니까 칠리 칠리 4호 무화과 잼 잼잼. 제가 사용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완전 브릭 컬러. MLBB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이렇게 플럼기도 살짝 보이거든요. 그 MLBB는 플럼이라고 하긴 좀 무서운데 살짝 그 말린 장미 톤 이렇게 쏙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또 한 말린 장미 하거든. 이렇게 얘로 가볍게만 올려줄게요. 근데 저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톡톡톡 계속해서 이렇게 발랐잖아요. 얘는 톡톡톡 쳐볼게요. 톡톡톡 쳐도 이렇게 올라간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 갖다 대기만 해도 발색이 잘 돼서 그냥 우리 밖에서 음식 먹은 다음에 수정 화장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드려주기만 해도 컬러가 살아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발색은 딱 느낌 좋아하지 않아서 헤들이 조금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지금 퍼프에 묻었잖아요. 얘를 가볍게 한번 여기 두드려주세요. 그럼 립이랑 얼굴이랑 블러셔와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통일성 있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립 같은 경우는 블러셔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트 립이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하거든요. 그래서 블러셔가 바를 때는 크리미하게 싹 올라가는데 마무리감은 매트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점에서는 되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지웠을 때는 착색이 살짝은 있는데 본 컬러 그대로 착색되는 느낌 아닌 것 같고요. 약간 핑크빛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니스프리 무화과 에디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제가 요 중에서 꿀템 또 두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 바로 뚜루란 요르코룸 섀도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얘가 다른 섀도우 팔레트에 비해서 본톤 그대로 발색되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굉장히 매끈하고 가루 날림 없이 밀착 싹 되면서 발려서 우리 친구들이 컬러가 마음에 드신다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처럼 약간 울그리불그리한 게 눈두덩이가 좀 부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컬러를 좀 잘 유의해서 제 리뷰 꼼꼼히 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놈의 제품이 지금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개 있어요. 한해 이벤트로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템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흔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 짜라란.